일단 현장감 있죠. 교수님을 직접 뵙고 그 다음에 수업에서 들을 수 없는 또 다른 이야기들을 그곳에서는 또 해주시니까 수업도 굉장히 집중 있고 재밌지만 학생들하고 같이 학우들하고 만나는 그 시간도 너무 신나거든요. 옆에 이렇게 같이 보고 싶었던 얼굴들과 더불어 수업 듣고 질문이 많은데요. 정말 참 감사하게도 교수님들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더라고요. 아마도 먼 길 달려서 그 저녁 시간에 오거나 주말에 시간 내서 그러신지 그 교수님의 마음이 또 이렇게 전달되기도 해요. 예, 이제 저도 졸업 당사자로서 이제 그 기회가 기다려지고 있는데요. 집단 상담을 사실 경험하려면 시간을 또 많이 1박 2일, 2박 3일 이렇게 내고 그 과정들이 쉽지 않아서 학교를 졸업하면서도 그 경험을 못 해본 학우들이 많거든요. 근데 학교에서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마무리를 하고 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것도 되게 감사하고요. 졸업하신 선배님들 얘기 들으면 그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상당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인데 특별한 이유는 4년 동안 공부하고 배웠던 어떤 그 자기 안에 축적된 이론들이 그 상담을 진행해 나가면서 많이 정리되어지고 또 자신들을 굉장히 갈등 상황으로 몰아가고 그래서 아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나? 나의 깊숙한 내면에 이런 터치가 있었나?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상당히 좋았다고들 말씀하시고 저희들에게 꼭 이 집단 상담을 받기를 권하고 계시거든요. 그래서 저 역시도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일산 스터디 그룹 사실 자랑할 것 참 많은데요. 가장 큰 것은 저희들이 한 매주 월요일 날 정해진 시간에 이 스터디 만남을 하는데요. 시험을 보는 시간하고 1년에 몇 번 빠지는 시간 말고는 1년 내내 이 수업이 오픈돼 있다는 거. 그리고 그 모임에는요. 8명에서 한 10명 이상의 인원이 참석을 하는데 우리 현역들과 더불어 꼭 졸업한 선배님들 중에 다양하게 약속하지 않았지만 다양한 선배님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이 수업이 진행된다는 거. 그 선배님들이 오셔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좀 더 공부하면서 앞으로 또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하고 도전을 주시는 그런 시간이기도 해요. 두 번째로는 이야기를 끊으면서도 무척 감동이 오는데요. 그 공부를 하면서 1년 동안 단 한 번도 질문에 대답도 안 하고 자기 얘기를 한 번도 오픈하지 않던 그런 학우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되어지고 지금은 자기 이야기를 풍성하게 꺼내는 것뿐만 아니라 공부하고 배우면서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던 어떤 갈등들 그 다음에 상처들 그런 것들까지도 편안하게 오픈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이 현재를 살아가는 그 용기 있는 모습들을 이야기해 줄 때 상당히 도전이 되고 저 역시도 또 그런 변화를 경험하면서 함께 그 시간의 유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. 일단 제가 50이 넘어서 공부하면서 도전했던 그 느낌? 그 어떤 변화의 몸부림? 왜냐면요, 쉽지 않거든요. 이 나이에 뭔가를 도전한다는 것은 아마 하던 것도 다 접는 시기가 아닌가. 근데 저도 대단히 용기가 필요했다고 생각했는데요. 학교에 들어와서는 전혀 그런 걸 느끼지 못해요. 아, 가능하구나. 배움도 가능하지만
이렇게 시간을 지내면서 자신을 돌아볼 때 새로운 변화는 시작될 수 있구나.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를 가슴 설레이게 했거든요. 저는 그래서 당연히 젊은 사람들도 이 공부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혹시 나이가 좀 있고 인생을 살아오신 사람들이 무언가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고 싶을 때 용기 내어주기를 정말로 원하고요. 그 용기는 반드시 멋진 결과물이 기다린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. 네. 저의 인생이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 몰랐어요. 단지 상담 공부가 공부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왔는데 이것은 공부의 어떤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지다 보니 성숙해가는 만큼 시야가 바뀌더라고요. 그것은 당연히 우리 가족들이나 나의 소중한 지인들이나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장 속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동일한 현장과 변하지 않는 나의 상황 속에서 내가 변하고 있고 내 시야가 바뀌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인생에 큰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제가 현장에 나가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배워나갈 때 저에게 꼭 더 전문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다음 공부를 해볼 용기를 가지고 있거든요. 근데 무엇을 선택할지는 이제 살아나가면서 선택하려고 해요. 이런 시간들은 무척 제 인생에 설레임을 갖게 하는 새로운 노년에 다시 시작하는 인생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기쁘고 또 저와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에게 도전장을 보내고 싶습니다.